안녕하세요. 한양증권 전소영입니다. 요즘에는 참 소리 없이 전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살펴보면 기업이든 나라든 계속해서 뭔가 상대방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삼성은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애플을 이기기 위한 이런 연합작전을 펼치고 있고, 중국은 지방정부의 부실채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대출을 부채 규모를 축소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중국 증시 하락에 이어서 이제 부동산 가격까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 조정을 위한 평가에 착수하려고 지금 한국에서 실사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같은 모습들을 살펴봤을 때 이길 자신이 있다라면 현재 이렇게 이슈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변동성 매매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펀더멘털과 기술적 차트가 모두 상방을 가리킬 때 그때 매수를 해도 이길 승률이 있을 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계속 서고 있는 요즘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읽고 있는 책들 중에 전쟁과 관련된 책들을 상당히 많이 읽고 있는데요. 그렇게 계속 그런 유를 읽고 있는 이유가 주식시장도 하나의 돈을 건 승부,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계속해서 승률에서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동양증권 최민규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증시가 그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은 너무 좋습니다. 그 금요일 이제 오후에 7시 이후부터 그 EFSF 그 유로 안정기금의 그 독일 의회 승인을 위해서 유로 안정기금 확대가 이제 독일 의회 승인을 현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약 한 63% 정도의 지지율로서 통과가 일정 부분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3일 그리스 이제 6차 지원금 역시 그 22 그리고 EU 그리고 이제 IMF의 3자 간의 이제 재실사로 그 승인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좀 단기적으로 좀 이제는 안정적인 모습을 좀 가져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제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단기적인 안도레일까지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지만은 하지만은 이제 산 넘어 산, 만약에 이 단기적인 그 리스크 요인들이 제거가 된다 할지라도 이미 유럽 쪽의 국가별 저성장이 확인된 지금 이러한 단기적인 위기 모면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감성시황으로 시작했습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동양중금증권 최민규 과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3시 이후까지 지수 흐름이 열렸으면 네. 조금 더 상승폭을 늘렸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시간 앞두고 더 상승폭을 늘린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장중에 이제 좀 그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이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상승폭을 늘렸었는데, 저는 이제 그 앵커님 하신 말씀이랑 이제 조금은 그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장 막판에 이제 베이시스가 그 마이너스, 백오데이션으로 이제 마감을 했거든요. 이제 이러한 부분을 베이시스가 이제 마이너스라는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있을 지수의 방향성을 일정 부분이나마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이러한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상승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베이시스 마이너스인 측면이 오히려 저희 프로그램 쪽에서 좀 악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군요. 네. 전소영 의원님, 지금 전 세계가 이곳저곳에서 소리 없는 전쟁터다, 그 예를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왜 주식도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하는데, 지금을 그런 전쟁에 마치 절정에 이르는 것 같잖아요. 자신이 있으면 변동성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인데, 자신이 없으면 상승으로 돌아서는 거 보고 확인을 하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속성이 사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넉놓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끌어올린 이런 영향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따 수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의 패턴에 대해서 좀 분석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들이 지금 그 유럽 재정 안정기금의 독일의 투표와 관련돼서 먼저 베팅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펀더멘털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빨리 손절하실 그런 만약에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은 오히려 쉬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그때가 사실은 가장 투자하기엔 적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려면 총알이 물론 있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 막간에 아까 그 프로그램 중에서 백워데이션이 나타나면서 좀 불안해질 기미도 보였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확인을 해보니 정말 막판에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갑자기 네네네. 구축이 된 상황이 보이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약간 또 하방 쪽으로도 생각하는 상황일까요? 그 선물 포지션 하나만을 보고는 이제 하방 쪽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현물 쪽에서는 이제 꾸준히 매수를 해줬고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 들어서 현물 쪽에서 매수세가 보이지 않던 게 이제 3일 연속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선물 쪽만 보고 이제 그 하방 포지션으로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선물이 이제 현물에 비해서 저평가가 돼 있다는 이러한 부분들은 그래도 이제 그 좋은 분위기 상에서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2% 넘게 급등했습니다. 1770 바짝 다가선 코스피 지수. 뭐 약간 찝찝한 구석도 있지만요. 오늘 밤에 주요한 이벤트들은 잠시 후에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좋은 이슈들부터 한 가지 점검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베스트 이슈 첫 번째는 오늘 IT를 살펴볼 겁니다. 아까 전수연구원께서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대응하자라고 했는데 IT는 사실 며칠 전부터 좀 돌아선 기미가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IT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하반기에 네. 긍정적인 시각을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치지 못하게 사실 가격들이 계속 좀 하락하고 있었던 과매도 국면에 있었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이제 오늘 뉴스부터 살펴보신다면은 아까 언급을 드렸지만 애플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삼성과 그리고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른바 연합 전선을 구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체제와 애플 체제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될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이 가장 많이 집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자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이제 프리미엄을 이제 계속해 그 이용권을 계속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 대만의 HTS사에서는 그 지불은 한 5달러 정도를 이제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보다는 좀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지불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삼성에서는 이제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안드로이드 체제가 애플과 양강 구도를 형성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이 연합전선 자체는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IT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수급상으로도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 부분을 살펴봤을 때 반도체가 이미 치킨게임은 어느 정도 끝났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DRAM 가격이 지금 바닥을 찍고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 네.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계속 신기술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면서 투자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처럼 이제 디바이스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생산해낼 만한 그런 능력이 되는 반면에 대만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한 2012년까지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공급을 줄인 것에 따른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기술 같은 투자들이 상당히 적어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1년 정도 우리나라가 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라는 이런 좀 긍정적인 측면도 좀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IT 업체 중에서는 디바이스 업체라던가 이제 연관 부품이라던가 후공정 패키징 업체 이제 모두 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에 대해서 기관들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 회복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경기와 관련된 이슈들이 쏙 사라졌습니다. 그것들을 타고 지금 IT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 번 더 경기 관련 이슈들이 나오면은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경기와 관련된 뉴스에 상당히 민감하게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70만 원 초반으로 지금 80만 원 이상 올라왔고요. 오늘 시장 특징을 보면 하이닉스,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LG 전장까지 IT 업종이 아주 반격이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업종별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IT 업종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하반기에 IT
IT 관련 제품들 수요가 몰리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하반기에 그 낙폭 대비해서 일정 부분에 이제 리바운딩이 나오는 건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컨슈머 대상의 제품들, 그러니까 애플이죠. 애플의 수요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었지만은 그 나머지 회사들의 수요는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그 줄어든 수요가 연말에 몰렸기 때문에 연말에 일정 부분 러시 오더가 몰려오면서 IT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그 약세장에서 IT 주들이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저는 단순 기술적인 반등의 수준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증권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싸다는 거 인정한다. 근데 싸다라고 해서 반등할 수 있는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공급과 수요 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보는 것은 반도체 정도 그리고 아몰레드와 관련한 제일 모직 정도가 눈에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증권을 비롯한 금융업을 살펴볼까요? 어제 우리가 보험 살펴봤잖아요. 왜 금융에서도 가장 소외를 받는. 근데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증권주는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역발상적인 거죠.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매매가 활발히 일어난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한국형 헤지펀드와 관련된 법안이 지금 이제 상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그 한국형 헤지펀드 관련해서 자본 확충 문제가 그 이슈가 증권주를 상당히 많이 하락시킨 요인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어떤 증권사들이 헤지펀드 1호가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이제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 과매도 국면에서 이제 그런 이슈들을 좀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네. 하나금융지주 아까 그 마감 후에서 이혜리 맹커님이 말씀하셨는데 외환은행 인수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면서 좀 대장주로 이제 끌어올려지는 증권 은행주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이 은행주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지만 유로존 관련 이슈와 이제 연관이 되어 왔고 계속해서 이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독일의 표결을 앞두고 외국인이 어느 정도 표결이 될 것이다라는 쪽에 지금 베팅을 하면서 금융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영향이지 이런 것들을 일정 매매식으로 살펴봐야지 이런 것들이 금융주 자체의 펀더멘탈이 상당히 양호하다 이쪽으로 바라보시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아, 그렇군요. 아직까지 그 보수적인 의견을 한 번에 긍정적인 의견으로 바뀌지는 않았군요. 연구원의 아무래도 이 금 위기라는 것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수 자체도 약세장 국면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반등 그리고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다 해서 이런 것들을 섣불리 지수가 네. 반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좀 많이 무리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자, 그래요. 그럼 외국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외국인이 3일째 지금 순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파는 것을 멈췄다라는 것에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 많이 받으셨죠? 예, 그리고 아까 최민중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3거래 연속 순매수가 들어온 것이 이렇게 위기 상황 그리고 뭔가 이슈가 있었을 때 외국인이 3거래 연속 순매수가 들어온 적이 사실 올해 들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외국인의 매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터닝포인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주식 순매수가 3거래 연속 들어왔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달러 쪽에서도 달러 선물 매도를 했습니다. 원화가 강세로 갈 것이다라는 쪽에 좀 베팅을 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템플턴 같은 이제 국내 기관 외국인 자금 중에 가장 큰 손인 템플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원화 쪽에 절상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의 절상인지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한 번쯤 고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은 계속해서 유로존 이슈에 대해서 베팅을 함과 동시에 이런 문제들이 환 쪽에서도 어느 정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먹을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보고 매수에 들어오는 이런 관점들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살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 장을 상당히 많이 들어올린 영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수급을 보시고 수급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려면은 쌍끌이 매수 종목이나 이런 업종 같은 경우를 조금 살펴보시면서 단기적인 매매를 하셔야지 이런 것들을 싸다고 샀다가 언젠간 올라가겠지라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사실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좀 바람직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약점 부분을 그럼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좀 기분 좋은 얘기들 좀 계속했는데 그러면 워스트 이슈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아연 매매하시는 분의 연락을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민규 과장님께는 우리 상품에 대한 얘기를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값이 계속 올랐고 네네. 지금도 증시 불확실 속에 더 오를 가능성이 컸잖아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네, 근데 맞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금값이 크게 하락을 나타내는 걸까요? 일단은 그 금가격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달러를 굉장히 많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었던 달러화의 가치가 굉장히 이렇게 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각국 은행들의 포커스가 안전자산 하면 이제 금 쪽으로 몰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투기적인 수요들까지, 왜냐하면 시장에서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을 이용해서 투기적인 수요까지 몰리면서 금가격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사상 최고치를 연속적으로 갱신을 하면서 상승을 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국제적으로 이제 유럽 위기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그 유로화의 가치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낮아지면서 그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실질적으로 안전자산의 대표적이었던 두 가지였던 금과 달러 중에서 달러의 가치가 조금 올라가면서 이제 금이 조금 이제 그 천대를 받고 있지 않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리고 이제 최근 동안 금이 쉬지 않고 굉장히 많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이제 단기적인 시점 차이에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4분기는 이제 금 실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강한 시기입니다.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금 관련 현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달러화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좀 커졌고요. 더군다나 이제 금가격 또한 굉장히 많이 올랐고, 더군다나 이제 달러화에 대한 선호 현상이 커짐에 따라서 금을 팔아서 다시 달러로 확보하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짐에 따라서 금 포지션을 청산하는 이러한 움직임들까지 현재는 굉장히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가격은 현재 고점 대비해서 약 15% 정도 이상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은 이제 금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볼 때, 금이라는 그 현재는 그 하락은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그 수급 악화에 의한 요인이고, 현재야, 그리고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 우리나라 이제 뭐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뭐 유럽의 각국의 중앙은행들, 이런 은행들의 금 현물 관련 수요는 아직도 좀 탄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라는 이 상품이 원자재 가격이 전보다 하락하는 구간에서 안전자산보다는 상품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떨어진 측면도 있으므로 네.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조금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금은 다시 한번 안전자산이라는 그러한 지위를 다시 한번 되찾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다시 한번은 금가격은 안정세로 위로 당연히 터닝을 해줘서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이란 건 이제 현물이고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현물 자산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을 현재는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일정 부분이라도 성장을 해주면은 금가격은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좀 고려아연 좀 다르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제 금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의 구조를 보면은 은과 아연 쪽, 이쪽 가격이 훨씬 더 민감합니다. 물론 이제 금이라는 게 원자재 가격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가격이 하락하면서 주가에 이제 하락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이렇게 이제 그 고려아연이라는 주가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금가격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경기 둔화 그 가능성, 그리고 현재 그 유럽 쪽에서 저성장이 확인된 국면이므로, 실질적으로 그 주가의 하락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왜냐면은 금가격이 단기간에는 반등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추가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떨어질 하락 가능성은 조금 더 열어두시고요. 지금은 이제 좀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입장에서 네. 좀 접근하시는 게 맞아 보이고, 주가가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을 해주기에는 현재 증시상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려아연도 그렇지만 이처럼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잘 가던 주가가 갑자기 급 변동하여 하락을 크게 나타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가 그렇고요. 두 번째가 베이직하우스인데요. 아니, 중국에서 잘 나간다더니 왜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냐. 한번 주가 현황을 보여주시죠. 연초에 18,000원대이던 주가가 7월 말에는 거의 3만원까지 다가서면서 60% 가까이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그 원인이 이 중국 사업 매출에 힘을 입은 건데요. 그랬던 베이직 하우스였는데 왜 최근에 이렇게 급락세가 가팔라진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회사의 구조적인 상황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가 일정 부분 그 캐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의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면은 일정 수준까지의 캐파는 회사가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캐파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져버리면은 그 캐파를 확대시키는 측면에서 갑자기 이제 들어가던 고정비가 갑자기 점핑을 하게 됩니다. 베이직하우스가 이제 현재 최근에 그러한 그 성장통을 좀 겪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워낙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매장을 확대를 한 것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점핑을 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네. 개별적인 주가의 하락 모멘텀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 내수주들이 전반적으로 나쁜 상황에 위치해 있다라고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네. 않고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네. 왜냐하면 또 바로 연관돼서 국경절 이제 앞두고 최근에 호텔신라, GKL, 파라다이스 중국 내수주를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이 베이직하우스도 중국 내수주 중에 한 가지로 부각이 됐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 외에 네. 말씀드린 이런 국경절 수혜주들 매매해보는 거 괜찮을까요? 그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좀 더 이제 길게 본다고 해서도 중국 내수 관련주들, 이런 뭐 특히 종목들 중에서 뭐 이제 게임 관련주, 뭐 네오이스 게임즈라든가 아니면 오리온 이런 종목들은 이제 중국 긴축 정책 완화에 따라서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들 점검을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대응 전략 측면에서 내일 시장을 바라가 볼까요? 자,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증권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잘 대응하셨나 모르겠네요. 플래너 S 시간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유럽재정안정기금 표결을 앞두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국내 시장 큰 폭으로 상승을 이뤄냈죠. 이렇게 독일 표결을 이번 독일 표결이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내일 장에 대해서 플래너 S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내놨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김동희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강남 WMC 지점 정재훈 대리의 내일장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김동희 증권대학 김동희 대표는 내일장 코스피의 예상 밴드를 1750포인트에서 1800포인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내놨을까요? 코스피가 1800포인트를 안착할 경우에는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750포인트 위로 올라설 경우에 비중을 일부 확대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내일 관심 가져봐야 할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업종으로는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을 꼽았고요. 버려야 할 업종으로는 금융주를 짚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투자증권의 강남 WMC 지점 정재훈 대리입니다. 만약 독일 표결 결과에 대한 두 가지 전망을 내놨습니다. 만약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내일 코스피는 1800포인트에서 1850포인트에서 형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는 1670포인트에서 1700포인트에서 코스피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정재훈 대리는 내일 시장에 대해서 오늘 밤 독일의 표결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관망세로 접근해야 할 것을 조언을 했습니다. 내일 지켜봐야 할 종목으로는 은행주를 꼽았고요. 내일 보지 말아야 할 종목으로는 통신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독일의 결과에 따라서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 화면으로는 좀 준비하기 어렵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재훈 대리 전화로 연결을 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아, 네. 지금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재훈 대리께서는 내일 만약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1800에서 1850포인트에서 코스피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좀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1670포인트에서 1700포인트로 굉장히 낮은 선에서 연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줬습니다. 지금 혹시 전화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내일장 전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장에 대해서 정재훈 대리는 시장 방향에 대해서 방향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 굉장히 힘든데요. 자, 네. 오늘 독일 결정에 따라서 굉장히 의견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독일이 이렇게 내일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와 그리고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그 밴드 차이를 굉장히 크게 짚어주셨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FOMC를 통해서 이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시나리오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시장을 기대감으로 끌어왔던 부분들이 하나가 FOMC 이후에 그 양적 완화되는 정책과 더불어서 독일이 이제 안정화 기금을 만약에 통과하게 될 경우에 위기가 잦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미리 반영되면서 오늘 지수도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반대 상향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그 기대감에 올라왔던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봤을 때는 6-4 정도로 통과가 지금 유력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런 정치적인 부분이 100% 확신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좋지 않은 쪽으로 간다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질 경우와 좋지 않아질 경우의 시나리오를 나누셔서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나눠주셨는데요. 만약에 내일 장에서 지켜봐야 할 업종으로 은행 업종을 꼽아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네. 사실, 예. 은행 업종이 부결이 된다고 했을 때 혹시 다른 업종을 좀 다시 지켜봐야 되는지 그걸 궁금합니다. 예, 사실 그 은행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부결이 되느냐 아니면 통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명확하게 수익률이 제일 먼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번에 그 법안 자체가 그런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대해서 확신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가 될 경우는 은행주가 반등하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은행주가 타격을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은행 쪽이 좋지 않게 전개가 될 경우에는 뭐 오늘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지금 IT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D램 반도체 업황은 앞으로도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IT 쪽이나 최근에서 그 금호석유와 같은 순수화학주 종목, 특히 그 타이어 관련된 순수화학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만 좀 이겨내면 반등이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은행주를 보니까 굉장히 크게 상승한 폭을 보였는데 과연 이것이 좀 기대 심리가 미리 반영된 것은 아닐까요? 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은행주가 우리금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원 밑에는 분명히 싼 영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오늘 반등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도 시장이 이미 그 독일 표결에 대한 기대감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이제 FOMC 회의 20일 결과를 보셨겠지만 만약에 이런 기대감이 만약에 그렇지 않은 걸로 돌아서게 될 경우에는 더 큰
크폭의 하락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상승의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더 플러스 알파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일장 전망에 대해서 우리투자증권 강남 WMC 지점 정재훈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 참여하신 출연자분들은 어떻게 시장을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출연자 얘기도 빨리 들어봐야 되겠죠? 아니, 전화 연결 왜 이렇게 미뤄졌나요? 주식시장에 박희순. 약간 누가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내일 아무튼 출연하니까 주목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밤 EFSF 독일 표결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주 모든 관심이 그쪽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EFSF 증액안은 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독일의 경우는 회원국 중에서 출자 비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독일 의회의 결정이 아주 최대 변수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에서 11시 30분까지 이뤄지고 우리 시간으로는 저녁 7시 이후라고 하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전망을 해볼까요? 전소영 의원님. 네. 이렇게 계속해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시계열을 길게 놓고 봤을 때 주식시장 역시 펀더멘털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별 대응보다는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EFSF 증액안이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유로존의 경기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사실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긴 안목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한양증권 같은 경우는 10월달 전망 여전히 박스권 장세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680에서 1880포인트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단에서는 경기 민감주를 매매하시고 상단에서는 경기 방어주를 매매하는 전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제 최민규 과장님.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거기에 좀 덧붙이자면은 만약에 그 독일 의회에서 이 안이 확정 그 확대안이 만약 통과를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단기적인 안도 랠리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이제 EU, ECB 그리고 IMF에서 그리스에 실질적으로 현재 그 재실사를 들어갔으므로 다음 달 3일에 있을 그리스 6차 지원안도 분명히 그 이루어질 거다라고 현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해서 증시는 단기적인 안도 랠리, 목표치는 일단은 그 박스권 말씀하신 대로 박스권 상단이냐 한 1850에서 1900 정도로 현재는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오전에 발표할 그 산업 활동 동향에서 이제 우리나라 뭐 경기 선행 지수 전년 동월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동행 지수 그 순환 변동치 이러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일 시장은 생각보다는 어쩌면은 조금 더 큰 상승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더해서 만약에 이제 환율도 이제 조금은 이렇게 떨어져 주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베이시스 수준도 다시 한번 콘텐코 상대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내일 시장 상승에 또 하나의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망 더불어 전략들까지 두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베스트 워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